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 텃밭자랑 오늘은 텃밭자랑 할게요. 아유, 고추들 보이시나요? 고추들 주렁주렁. 어이구, 풋고추가 주렁주렁. 요. 와, 저기도 주렁주렁. 너무 탐스럽게 열렸고요. 상추는 제가 이게 지금 한 세 번 따 먹고 다시 올라온 상추들이에요. 이런 게 정말 좋아요. 여기도 고추가 주렁주렁, 여기 토마토가 주렁주렁, 이런 맛에 이런 거 키우고 있죠. 보실래요 또? 상추! 이렇게 커요, 상추가. 올 때마다 따가는데 벌써 네 번씩을 땄던 상추가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요. 요. 상추, 토마토. 아구, 이거 이제 장마 끝나고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 빠른 속도로 익고 커요. 빨리 커요. 그리고 요거 제가 박하 얘기 말씀드렸죠.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이거 향이 너무 좋잖아요. 박하향 누구나 다 아시는. 제가 이 여름에는 옮겨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가을에 나눠드릴게요. 이거 정말 흔들기만 해도 주변이 다 박하향기로 아주 향이 엄청나네요. 아, 방울토마토. 이거 정말, 이거 종류가 여러 가지인 방울토마토가 있는데요. 익으면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사랑초. 드디어 또 요 사랑초에는 그린이 이겨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린이 너무 무성하게 이게 사랑초가 퍼져서 이 보라가 자꾸 얘 그린한테 뒤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린을 다 뽑아버리고 했는데 여기에 또 씨앗이 묻어들었나 봐요. 근데 그린이 정말 성장을 잘해요. 알 수 없는 문제야. 여기는 제가 일부러 정말 안 섞이게 요 보라 하나만 갖다 놨답니다. 이게 저녁이면 싹 접어졌다가 아침이면 싹 피고 꽃도 야들야들 한들한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맛에 키우고 있죠. 아우, 저번 날 엎어진 화분들. 그래도 얘는 백합이에요. 백합인데 아직 피지는 않았고 잘 있네요.